화장품을 또 사가네. 화장품? 네. 화장품 많이 사가. 외국 화장품보다 더 나은가? 더 좋대. 피부가 한국인들은 왜 피부가 왜 이렇게 좋냐고 하면서 어? 막 서프라이즈, 언빌리버블로 어? 세로리타 하면서 놀라면서 무슨 말이니 너? 감탄사 알고 나 떠드냐? 주둥이를 무슨 말인지 뭐 시불시불 되는데 무슨 놀라려고 사람이 모르면 가만히 언빌리버블 그러니까 네, 엄마가 영어를 잘 몰라요. 여름성냥 출신이라 이거나 먹어라 이 씨. 안녕하십니까. 안녕피TV 안녕피입니다. 이남희입니다. 외국인들이 이 한국을 찾아와서 이 꼭 사가는 게 몇 가지 아이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또 이 유명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가는데 뭐냐면 그 미니 선풍기. 왜? 손으로 하는 선풍기 외국에 거의 없대요. 네, 미니 선풍기. 가자, 호떡, 음료수, 캐릭터 양말. 저건 왜 사가? 다양하고 귀여운 한국의 캐릭터 양말을 사간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가격도 착해갖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간다고. 쇼핑할 때 수십 개씩 갖고 간다고. 한국 가면 사오라는 지인들의 부탁도 많다고 하더라고. 이것도 캐릭터 양말 아니니? 어머니 캐릭터 양말. 예, 한 김에 좀 보여주세요. 신으신 거는 헬로키티. 홍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면역성이 되게 굉장히 좋습니다. 홍삼이 한국에 제일 좋아. 이번에 코로나도 발생했을 때 홍삼을 먹으면 면역성이 두세 배 팔렸대. 네. 그리고 나도 먹고 있어요. 계속 먹고 있으니까 홍삼 먹으니까 확실히요 덜 피곤해. 네, 피곤하지 않습니다. 홍삼. 그다음에 한국에 오면 무조건 커피. 왜 사야 될 아이템. 왜 커피는 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봉지 커피보다는 이제 원두를 따로 넣거나 뭐 그런 문화가 있는데 없어? 그냥 프림이랑 다 들여지고 한 번에 외국엔 안 팔아? 안 팔죠. 왜 안 팔아? 거기서 만들어서 팔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엄마가 저기 커피 스타벅스 본사에 전화해서 의뢰해보고 글쎄 거기서 외국 네? 그 기술이 좋은데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그 물만 부으면 완성.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이건 약간 편하지. 네, 편하니까 네, 엄마가 그러면 이거 아이템을 갖고 외국 가서 팔아요. 공장을 만들어서 그거 네. 그 다음에는 손톱깎이. 그 한국 손톱깎이가 외국 사이에서는 우수한 품질로. 손톱깎이가 중국한테 좀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국의 그 제품이 아직까지는 좋아서 외국인들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아 수저 세트. 근데 저걸 왜 사가? 비빔밥이랑 떡갈비 같은 게 이제 그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와요. 네, 외국인들에게 한류 음식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수저 세트가 뭔가 특별한 쇼핑 아이템이다. 특히나 그 금속 재질로 돼 있는 고급지면서 있잖아. 금수저. 포대기. 포대기 아기를 등에 업고 끌어 묶고 사용하는 한국 포대기가, 전통 스타일 육아용품. 포대기가 요즘은 저렇게 이쁘게 나오지. 네. 너 아기 때는 큰 거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불포 같은 거. 그러기 그 끝만 있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요즘은 다양하게 얼마나 이쁜 게 많은지. 젊은 몰라. 세대들은 포대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의외로 외국인 부부 사이에서 유행이래. 라면입니다. 라면. 라면을 여기 보면 그들은 캐리어에 라면을 가득 채워서 가고 특히 그 팔도 도시락 라면 있잖아요. 엄마 그 시베리아 있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 진짜 추운 횡단 열차에서 이용객들에게 필수품이래. 양은냄비. 양은냄비. 한국 열풍으로 외국인들도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많이 접하는데 라면 먹을 때마다 양은냄비에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예, 저게 싸긴 네. 싼데 네. 조금만 쓰면은 네. 코팅이 벗겨지고 그러면 벗겨진 데다 끓여 먹으면 몸에 되게 나빠. 우리도 지금 두 개 있는데 버릴려다 그냥 안 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몸에 나쁜 걸 계속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꿔야 돼서. 그 왜 내 몸에 아까도 먹었잖아. 그러니까 바꾼다. 김입니다. 김이 제일 인기 상품이야. 김은 한국인들도 좋아하는 김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인기라서 바꿔 먹어도 스낵처럼 이렇게 맛있고 특히 김은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 보관도 쉬워서 선물용으로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일본 사람들이 김을 좋아해. 저희가 또 생각나는 것들이 또 있어요. 무슨 밥솥 같은 거 많이 사갖고 복주머니 은근히 많이 사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호미 있죠. 호미. 호미 왜? 호미도 많이 사간대. 너도 사가라 그래. 너도 제발 사가라 그래. 네,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뭐 앞뒤 안 맞는 시장 바구니에 너까지 담으라 그래. 시장 바구니에 예, 어머니가 좀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데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이 병 유행팀에 나가지를 못해서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